황제가 된 다음에 3월에 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처녀들을 보내라 라는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조선에서는 다시 금운령이 내려지고 진원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7명의 처녀를 뽑았는데 나중에 한 명의 여인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영락제와 함께 순장된 한규란의 여동생 한계란이 추가된 처녀였던 겁니다. 한규란과 마찬가지로 이 여동생 역시 굉장히 미색이 뛰어나서 발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오빠 한확의 입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에서는 한규란이 순장을 당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분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학은 자신의 누나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면서도 여동생 한계란을 선덕제의 후궁으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한학의 결정에 경악을 하며 비난을 쏟아냅니다. 누이 팔아 출세하더니 이제 여동생까지 파는구나 하며 손가락질을 했고 그와 인연을 끊는 이들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한계란도 오빠가 자신을 명예 팔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병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처녀 7명이 사신들과 함께 명으로 갈 때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학이 어서 먹고 나와야지 하면서 한계란에게 약을 권하게 되는데요. 한계란이 그 약을 먹지 않으면서 아니 언니를 팔아서 이미 부귀가 급진한데 무엇을 바라고 또 이렇게 약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오빠에게 독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집갈 때 쓰려고 마련해놨던 비단이불 이런 걸 다 꺼내서 은장도로 전부 다 찢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물들 이런 것들을 모두 친척들에게 다 나누어줘 버립니다. 진짜 이 한학이 굉장히 좀 지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하기야 이미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었겠다 싶긴 하지만 억지로 약을 먹여서 동생의 병을 낫게 해요. 그리고 함께 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계란이 명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여인들이 나와서 언니가 들어가 순장당한 것도 굉장히 애석한 일인데 동생이 또 저렇게 가게 됐구나 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구경꾼들은 아 언니가 가고 동생이 그 뒤를 밟는구나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모두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운명이 기구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한계란은 명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명으로 간 한계란은 선덕제의 후궁이 되어서 두터운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됩니다. 역시 미모가 빼어나서 이 총애를 받게 된 것 같은데요. 한계란이 명황실에 들어간 후 명나라로부터 음식을 잘하는 이 집찬녀와 노래 잘하는 여가수를 뽑아서 보내라는 요구가 잇따라 와서 약 5년에 걸쳐서 집찬녀 32명, 여가수 8명을 명으로 보내야만 했는데요. 선덕제가 요구를 한 것도 있겠지만 이 고려 때 원으로 가서 황후가 된 기황후 기억나시죠? 이 기황후가 그랬던 것처럼 한계란도 명황궁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조선의 음식과 노래를 선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특산물, 특히 뭐 인삼 이런 것들을 보내오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건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덕제 총애를 받은 한계란은 공신태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누이를 팔아서 출세했다라는 비난을 받은 환학은 이 명나라에서만큼은 굉장히 대우를 잘 받았고 자주 사신으로 갔기 때문에 대명외교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학은 누이가 명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는 대가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판한성부사, 이조판서, 그리고 병조판서를 거쳐서 의정부 자찬성, 서성부원군, 그리고 자의정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세종 7년, 이때는 한규란이 명예가 있었을 때인데 이 한학이 권례의 시녀로 있던 전감부 김성정의 첩의 딸 고미와 간통을 했어요. 궁녀와 간통을 한 것이니까 큰 죄를 진 것이라며 신하들이 그를 죄줄 것을 청했지만 세종이 저 사람은 내가 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38년, 세종 21년에는 중추원사가 된 환학이 통행금지 시간을
어겼는데도 수문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문을 열어라 라고 해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또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곧바로 복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명황제의 사돈 집안인 한학을 벌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한씨 집안은 정말 불같이 일게 되는데요. 첫째 딸은 세종과 신빈 김씨 사이에서 난 계양군에게 출가를 했고 셋째 아들 한칠에는 세종이 사랑했던 정희공주의 차녀 둘째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딸은 수양대군의 며느리가 되는데요. 그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수대비이지요. 자, 세종 16년 명나라에서 또다시 집찬녀를 요구해 옵니다. 그래서 10명을 뽑아서 실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또 마침 선덕제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37살이던 선덕제가 즉위한 지 12년 만에 돌연 사망을 한 것인데 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세종은 또 이 처녀들을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덕제의 부고와 유언이 전해지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진원녀들의 몸종으로 따라갔던 하녀 9명, 그리고 여가수 7명, 그리고 집찬녀, 음식을 하러 갔던 여인들 37명이 단체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황제를 대신해서 국정을 관장하게 된 태왕태후 장씨가 여인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내준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53명 가운데는 영락제와 함께 순장된 여비 한규란의 유모였던 김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한규란이 사망하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흑은 태양태후에게 받은 오품 고명을 세종에게 바쳤는데 고명에는 너 김흑은 강해 장숙 여비, 그러니까 한규란의 유모였다. 여비는 공손히 영락제를 섬겨서 어질고 정숙하다는 친송을 듣다가 영락 황제가 승하하시자 몸을 버려 순장되어 조정에서 공작과 시호를 내려서 어지러던 행실을 빛나게 하였다. 너는 옛날에 그녀를 뒷바라지한 공로가 있어서 특별히 공인으로 봉하니 이 광령을 공경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덕제가 사망을 한 후에 한계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니처럼 순장을 당한 것일까요? 다행스럽게 한계란은 순장을 당하지 않았고 6대 황제인 정통제, 그리고 경태제, 성화제에 이르기까지 공신부인이라는 자기를 얻으며 명나라 황실에서 존경받고 어른 대접을 받으며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성화제는 어린 시절에 한계란이 이 성화제를 키웠기 때문에 그녀를 할머니로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35년 선덕제가 사망을 하고 9살 나이에 황제가 된 정통제는 이 1449년에 22살이 되었을 때 동서 몽골 통일에 성공한 오이라트족의 족장 에센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때 또 환관 왕진이 득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진이 직접 나서서 맞서 싸우십시오 라고 권하자 자신이 직접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목보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오이라트족의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를 토목의 변이라고 부르지요. 황제가 포로로 잡히니까 명황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재빨리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이복 동생이 황제 자리에 올라서 경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통제의 세 살 난 아들 주견심이 태자가 되죠. 사실 뭐 포로로 잡혀간 황제를 기다리기에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오이라트족과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치욕적이다 라고 해서 경태제가 황제가 된 건데 정상적인 구도는 사실 아니었던 거고 또 경태제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어린 태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오이라트족은 이 정통제를 우리가 데리고 있어봤자 인질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정통제를 결국 풀어주게 되는데요. 형님이 돌아왔다고 황제 자리를 양보할 경태제가 아니죠. 돌아온 형을 바로 유폐시켜버리고 어린 조카도 폐위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황실은 정통제파와 경태제파로 나누어서 치열한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1457년 정통제가 이 경태제가 중병에 들어선 문 그 틈에 황희보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호를 천순제로 바꾸어서 즉위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폐위됐다는 그 태자를 애지중지 거둔 것이 바로 한계란이었어요. 한계란은 폐태자가 된 주견심이 분명 황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경태제가 태자로 세운 아들이 결국은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8년간이나 이 태자를 애지중지 키웠고 결국 그가 황위에 올라서 성화제가 된 것입니다. 성화제는 자신을 키워준 한계란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한계란의 입지는 더욱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한계란이 이렇게 명황궁에서 입지를 다진 것은 이 큰 변화를 맞은 조선 조정에서도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어요. 자, 조선은 계유정난이 일어나서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조선의 국왕 세조가 된 것인데요. 이때 한계란의 오빠 한학이 수양대군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의 딸이 수양대군의 장남과 혼인을 한 것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를 한 후에 한학은 좌익 1등 공신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456년인 세조 2년 한학이 명나라로 가서 세조가 즉위를 한 것은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라 단종이 양위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며 황제를 설득하게 되는데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죠. 양위를 했을 리 없다는 것을 명에서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학이 한계란의 오빠였기에 명은 별다른 트집을 잡지 않고 세조의 등극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한학은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다시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중국 땅 요령성 사하포에서 56세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세조는 한학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도승지 한명회를 보내서 장사를 호송하게 하지요. 어찌되었건 세조에게는 한학이 더할 나위 없는 충신이었으니까요. 한계라는 그 이후에도 조선과 명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조의 장남이자 조카 인수대비의 남편인 회관왕의 추봉과 책봉을 받아내기도 하고 또 성종 시기에는 폐비 윤씨의 일과 또 새롭게 왕후가 된 정현왕후 윤씨의 책봉을 또 받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명의 궁각을 조선에 수출하도록 힘을 쓰기도 하는데요. 궁각은 이 물소의 뿔, 수우각으로 만든다고 해요. 수우각이 굉장히 최고급 활을 만드는 그런 재료라고 하는데 이 조선에는 물소가 없다 보니까 생산이 되지 않아서 명나라에서 전량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밀무역을 하다가 발각이 된 이들이 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수각을 잘 내어주지 않아서 조선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계란이 중간에서 지원을 해서 기존에 받던 물량의 3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란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조선을 도와준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조선에 꼭 대가를 받았습니다. 네, 조선에서 명으로 오는 사신단에는 무조건 한씨 집안 사람들을 보내도록 요구를 했고 또 조선의 특산품을 자신에게 계속 보내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점점 커져서 조선에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선에서 받은 물품은 한궁에서 입지를 넓히고 다지는데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란은 자신을 명으로 보낸 오빠 환학을 원망했었잖아요. 그런데 명으로 가서 자신의 자리를 잘 다진 후에는 오빠 환학과도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하고 조카들에게도 선물도 보내는 등 굉장히 잘 해주었다고 해요. 62세가 되던 해인 1472년에는 자신의 조카인 인수대비에게 선물을 보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한계라는 명황실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식과 총명함으로 여사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명나라 황궁 황실에서 56년을 살다가 1483년인 성종 14년에 73세의 일기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녀가 사망을 하자 태후부터 태자까지
모두 다 슬퍼했다고 하고 그녀의 장례식 때는 각부 실랑들인 묘비와 재문 등을 나누어 쓸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고 하네요. 명나라 호부상서 유우가 쓴 한계란의 묘지명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이 떳떳하며 성품이 착하여 여러 사람과 화목했다. 궁중대소사의 법도에 대해 부인에게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복잡한 이 궁궐 법식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후궁을 비롯한 궁녀들이 여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두 여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원녀가 되어서 낯선 명황실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인데요. 언니는 한창 나이, 아름다운 나이에 순장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고 동생은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서 명황실에서조차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명으로 끌려간 그녀들 모두 그 누구도 고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정치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더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